여러분 안녕? 이제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있지? 난 천공의 섬 몬스터랩에서 꿀몹을 연구하는 막내 연구원 마부야. 오늘 소개할 몬스터는 도둑이야! 도둑이야! 내 이름은 빗속성 이프리트. 방화 효과를 훔치러 왔죠. 잡았다 요놈! 빗속성 이프리트. 각성명은 엘샤리온. 무려 5성 딜러인 빗속성 이프리트. 고대의 마법 상점에서 빗속성 이프리트를 소환할 수 있는 조각도 살 수 있다고. 지금부터 빗속성 이프리트에 대해 낱낱이 알려줄게. 따라와! 몬스터 연구의 기본은 스킬 탐구! 리더 스킬. 모든 컨텐츠에서 만능! 빗속성 이프리트를 리더로 지정만 해도 공격력이 33% 증가한다니. 이거 렬로 좋은 거 인정? 1번 스킬, 메가 스매시. 공격 속도에 따라 위력이 증가하는 메가 스매시. 방어력 약화 효과가 걸린 상태에서 빗속성 이프리트에게 맞으면? 응, 핵꿀밤! 덤으로 2턴간 지속 피해도 있으니 얼마나 좋게요. 2번 스킬, 트리플 스매시. 3회 타격을 통해 스킬 강화를 모두 진행했을 경우 70%의 확률로 방어력 약화 효과를 벌 수 있어. 빗속성 이프리트 혼자서도 엄청난 피해량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스킬이지. 패시브 스킬, 마력의 주인. 빗속성 이프리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패시브 스킬. 상대방으로부터 강화효과 한 개를 빼앗아 모든 아군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강화효과가 많은 조합을 상대할 때 좋은 효율을 보이지. 아니, 이걸 빗속성 이프리트가? 여기서 퀴즈! 많은 소환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 빗속성 이프리트는 상대의 강화효과를 빼앗고 때릴까? 아니면 때리고 빼앗을까? 빗속성 이프리트의 빼앗는 효과는 타격과는 무관하게 발동한다고. 그래서 빗맞음으로 인해 타격이 빗나가더라도 상대의 강화효과를 빼앗는 효과가 발동되지. 이번 밸런스 패치에서 추가된 스킬효과 이미 알고 있지? 자신에게 강화효과가 있을 경우 부여된 효과 하나당 30%씩 공격력 증가라니. 그렇다면 빗속성 이프리트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핵심은 패시브야. 아군의 강화효과뿐만 아니라 뺏어온 강화효과로도 빗속성 이프리트의 공격력을 증가시킬 수 있지. 그리고 강화효과를 부여하는 룬을 장착하면 전투가 시작될 때부터 나에게 강화효과가 달려있다는 점 잊지 마! 빗속성 이프리트에게 부여된 강화효과 하나당 공격력이 30%씩 증가하니 전투를 시작할 때부터 강력하다! 아차! 공격력 강화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이 강화효과는 전투 시 공격력을 50%씩 증가시킨다고. 빗속성 이프리트가 공격력 증가 강화효과를 받으면 패시브로 상대에게 더욱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겠지? 강화효과로 증가된 공격력에 빗속성 이프리트의 패시브로 더 강력해지니까. 상대의 강화효과,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뺏어 쓰자! 고대 주화가 부족한 소환사님들은 어서 이벤트 달리러 고고! 지금까지 막내 연구원 마부였어.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제발! 빗속성 이프리트, 내 마음속에 저장!